야, 뭐야 이거? 아, AFK 할까 라팜 할까? 아, 이거 고민되네. K가 좀 좋아 보이거든. 요새 라팜을 잘 안 준단 말이야, 애들이. K. 이번 판 1등 시 종수 돼지. 하. 아, 그럼 나 돼지란 얘기잖아. 그럼 내가 1등을 해야 돼, 말아야 돼.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? 이거는 떠다니는 감자 찾자. 멀쿵멀쿵. 지금 보지 말고 지금은 생방송 보고 나중에 방송 안 할 때 보면 되겠다. 알지?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이거 떠다니는 감시자 두 장 나오면 진짜 게임 터진다. 미션 걸림판이거든. 점수 깎이면 그거에 나누기 이만큼 스쿼트, 올라가면 그거 곱하기 500원만큼 도네이션. 자, 가자 떠다니는 감시자. 고고고고.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아, 토큰도 안 나와. 조졌다. 우린 하나가 되어야. 연합하라. 달라라. 야, 나 다리 부러지겠다. 스쿼트 한 50개 해야겠다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제우스 친, 제발 방울뱀, 제발 제발 사자. 미쳤다. 랩업을 했을 때 형 묻고 랩을 할래? 나도 참가할래. 나도,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건 상관없는데 졌을 때 그만큼 하는 건 난 너무 힘들어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거는 좀 그렇지. 와, 사자 세다. 솔직히 이거는 카드가는 망했는데 제루스는 좀 이득을 봤어요. 오, 늦었을까지.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삼성. 오, 하이에나. 천보녀나 쓸걸 그랬나? 잠깐 쓰자. 보슨코가 지금 얘보다 더 센데 사자 한 마리가 좀 든든할 수 있어서. 근데 얘가 안 죽고 시작하면은 사실 이거 안 되는데. 다음 턴에 랩업하면서 랩업을 좀 빨리 갑시다. 이제 이 사자 한 마리로 난 이득을 좀 많이 봐야 돼. 왜냐면 얘가 망했기 때문에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한동안은 한 두세 라운드까지 얘 때문에 이길 거야. 카드가 좀 있어. 장패드는 다 보내셨나요? 아니요, 장패드 두 분 보내드리고 두 분은 아직 남았어. 두 분은 저걸 받아야 되는데 트게더에 한 번 올려주셨고 다른 한 분이 아직 연락 안 오죠.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빨리 저거 할게요. 요것도 괜찮고 하이에나 두 장도 괜찮고 할머니도 괜찮거든. 아, 지금 이거 나 근데 순방하기 힘들 것 같은데. 요게 좋아 보이거든. 벌목기도 상당히 좋아요.
레버 패. 와, 황금 할머니네. 무슨 말이에요? 그 묶고 더블이 아니지. 아, 이거 살 걸. 와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. 금야수들. 히드라를 발견으로 찾아서 이거 두 개를 발견으로 찾아서 히드라 법 히드라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찾혔는데 이거 너무 센데 저기 너무 센데 지금 저기 게다가 무리의 지도자가 있는 상태에서 히드라를 이거 쳐야 된다. 그래도 이겼다. 얘 엄청 세지겠다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코발트 이제 보지 마. 페어 풀어. 와, 요거 좀 탐나는데? 아, 요거래, 요거, 요거. 뭘 자꾸 제루스야, 이 돼지들아. 차라리 이것도 되게 좋아, 야수 되게. 제루스 치즈. 리롤 돌려서 요거 찾아오는 게 더 좋았는데. 근데 사성이라 이거 기대값이 되게 낮거든? 사자처럼 사자. 아, 이거 쳤으면 좋다. 어, 아니다. 얘네 공격 체력 1이라 이거 하이에나 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? 얘네가 하이에나만 막 치는 거 아니면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? 교환 되면? 아니 자 제루스 엄마곰 골드린 쥐나 하이에나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아란턴 쓰자. 아, 제루스를 사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어. 야, 이번 판 나 1등 하면 돈 많이 받겠다, 그지? 1등 못 할 것 같다. 왜냐면 얘도 있고 얘도 4연승이야. 4연승이 두 명인, 아, 얘 나구나. 애새끼맨이 좀 셀 것 같다. 얘가 안 죽었다고? 미쳤나봐. 얘를 빨리 죽여야 얘 것들을 갖고 오겠다, 그죠? 이번 판 좀 아프겠는데, 5에다가, 7에다가, 18, 오케이. 너 한 번만 더 주면 끝난다. 너 약하다. 얘들아, 전시관리인 좌밥이다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와,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오네? 이 버프를 여기나 엄마곰에 받으면 좋은데 지금은 뭐
아, 얘, 아, 잠깐만. 얘, 아, 조졌다. 얘 히드라 키우는데 얘가 이쪽 긁어버리면 망한다, 진짜. 요 라인 긁어버리면. 내가 근데 선빵 치면 또 괜찮아. 이거 히드라가 선빵 쳐도 잘못 긁히면 지금 한 10한 8 데미지? 15에서 20 데미지 가까이 맞을 거거든. R을 여기 넣었다가 얘가 R 치면 진짜 끝나. 안 죽네. 사자가 얘처럼. 그렇지. 이거 이길 것 같은데? 저 하이에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이제? 어? 잡겠네? 미안. 아, 히드라 공격권 진짜 거지 같다. 아, 얘 되게 무서운데. 얘 벤클리프도 이겼네. 요거 하나 쓰자. 내가 선빵 치면 돼. 내가 선빵 치면 그냥 이겨. 이러, 지금 상황에서 얘가 아무리 세도 내가 선빵 치면 그냥 이겨. 아씨. 심해. 괜찮아. 얘 죽었어. 야수 풀려. 새로운 하수인들을 괜히 샀어 이거. 아주 커다랗지. 얘 괜히 샀다 그죠? 기계들한테는 얘가 참 좋은 도발인데. 갑자기 또 멀록으로 체제 저장 맞았어? 얘가 두 번 깨어나고 그 다음 버프 발리거든요. 왼쪽부터 서술이야. 또 야수 풀려. 톡 외그 톡으로 지금 세네. 내 만났네. 아, 뭐 이게 뭐야? 얘도 히드라가 있었거든. 내가 그래서 어, 히드라가 없는데 골드가. 황금 하수인이군요. 여기 보상입니다. 엄마고. 얘 나 안 만나봤구나.
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. 이거는 얘를 먼저 내자. 얘 죽어야 된다. 이렇게 놓자. 이렇게 이게 제일 좋겠다. 아 잠깐만 도발이. 근데 괜찮아. 얘도 버프 줄 수 있어. 안 괜찮네. 존내 세네. 공격력을 엄청 발라놨구나. 아 저 히드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더미? 그렇지. 호수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. 이렇게나 많다니. 내가 개판을 보여줘. 야 뭐야 이거. 야 이거 뭐야. 5성 카드가 총 몇 개 나오죠? 9개? 그 중에 6장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? 여기서 방울뱀 나오면 제일 좋거든? 지금 야수 쓸만한 게 얘 쓰고 엄마건보다 한카 만들 거 방울뱀이 좋거든? 그래 이러면 다 죽으면서 이거 다 발동해. 근데 독성이네 또. 듣고 더블 히히흐 지옥. 뭔 말이야? 나이스. 오 이번 판 짭짤하겠는데. 오케이 최소 2등. 소질이 있으시군요. 근데 엄마 곰이 맞나? 히드라다. 아 잘못했다. 아, 정신 차려 용수야. 안 쓰면 돼, 안 쓰면 돼. 이거를 파는 게 좋죠. 이거 팔고 이거 쓰는 게 좋죠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근데 히드라가 여기를 쳐서 얘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. 히드라 못 긁었어. 그치 앞살 있고 이겼죠. 좋아. 황금 골드린이 두 장인다는 건 사자. 이걸 빼야지. 하이에나가 얘보다 좋아 지금. 안녕하세요. 얘가 몸을 대면 얘가 버프를 못 받잖아. 얘는 그냥 버프용인데 요걸 팔죠. 잠그고 야 공격력 40이 됐어. 미친. 지지.
오, 70점. 나이스. 아니, 립은 위치를 자꾸 얘기하는데, 아니,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, 얘기하지만, 리븐을 뒤로 빼면, 리븐이 죽을 자리에 다른 야수가 죽었잖아. 그러면 난 그만큼 버프 받을 애가 없어지는 거야. 아시겠어요?